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연 이현진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목공 인생 40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그 부주의 실수로 손을 좀 다쳤습니다. 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예. 뭐, 원숭이에서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숭이가 가장 많이 그 사고로 죽는 게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거래요. 저 역시, 목공을 행하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안전목공이라는 말을 어필을 했었는데, 아,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가 이 잠깐의 부주의로 이 손을 좀 심하게 다쳐서 한 50일 정도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는 아, 제가 스스로 더 반성을 하고, 예, 항상 작업을 할 적에는 집중을 해서, 예,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 열심히, 예, 또, 새로운, 이제 새로 시작한다. 목공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구 대리점이 이제 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우드루 이연이라는 그 상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그 대구의 대리점과 울산의 대리점을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전에는 이제 그 주소하고 이제 어떤 가구가 세팅이 되고 라인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영상을 잘 찍어서 공개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요번 이제 대리점에 본격적으로 나가는 그 라인업 중에 하나 침대입니다. 예, 월러스로 아주 심플하게 약간 날개가 달려있는, 침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영상을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찍어서, 예, 여러분들한테 한 3-4회 예, 정도로 해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 그리고 참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정말 그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저 많이 회복됐고요. 이제 작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그런 마음도 한번 풀어볼 겸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몸이 회복됐는지 오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지금 세팅하는 거는 그 나무에 평을 치는 거죠. 이제 저희 머신이 아니면 수압대패로 하는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걸 이제 평잡기 하는 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이제 요번에 가구를 만들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타 날은 평카타 50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평잡기 찍입니다. 날은 50이지만 찍은 45mm로 세팅되어 있죠. 예, 요 지그를 이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걸어서 한 칸씩 한 칸씩 눈대중으로 하지 않고 지그를 이용해서 45mm씩 넘어가면서 평잡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날은 이제 50mm 평카타를 장치를 하겠습니다. 자, 날을 내릴 때는 브러쉬보다 약간만 올라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집진할 때 뭐 브루시가 날에 밀려서 뜯기는 아마 그런 현상을 조금 많이 아마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날은 꽉 잠가 주시는 게 좋고요. 예. 자, 요렇게 세팅하시고 이제 평잡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평잡기를 했습니다. 아, 평균 폭은 뭐 200에서 250 나오고요. 길이는 지금 한 2200, 제일 긴 게 한 2400. 아, 저희 이연머신은 최대 이 평잡기 가공 길이가 2800입니다. 아, 또 이렇게 수압대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평잡기를 하는 거는 수압대폐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수압대폐로 평잡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무거운 나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송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마 저희 머신은 목재를 올려놓고 축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예. 이 부분을 예,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16장을 가공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한 20분 남짓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수압대폐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한 면만 하느냐, 반대쪽은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원래 수압대폐로 하나, 저희 머신으로 하나, 한 면만 평잡기를 하고 자동대폐로 들어가서 두께를 맞춰야 됩니다. 예. 수압대폐도 역시 수압대폐만 가지고는 두께를 잡을 수가 없겠죠. 예, 저희 역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수압대폐로 이제 자동대폐로 예, 두께를 맞추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목재를 평잡기를 했으니까 자동대폐로 밀고 이제 옆에 측면을 잘라서 면치기까지 하는 모습을 영상 1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문의를 준비해서 가르쳐
Thank you.
예, 이제 저희 머신으로 이렇게 그 톱으로 절단을 하고 면치기를 바로 하는 모습을 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랜덤 목재가 들어오다 보면 목재의 폭이 다 다르죠. 자, 나무가 짧은 거는 클럼프를 끝단 쪽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넓은 거는 핀을 뒤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뒤로 옮겨가 넓은 목재를 하실 때 나무가 길어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클럼프를 이쪽으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어서 핀 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클럼프를 하시면 목재 길이와 상관없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재가 좁아지면 점점 핀은 앞으로 오시면 되고 넓어지면 뒤로 가면 됩니다. 이 두 칸에서 거진 그 랜덤 목재들이 소화가 되니까 랜덤 목재가 들어오면 300폭이 넘는 거는 좀 드물죠. 300 다 미만으로 제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 두 칸만 하면 웬만한 거 될지 진짜 좁은 거를 하실 때는 핀을 요쪽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예. 좁은 걸 하실 때는 이쪽에 꽂고 클럼프가 예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클럼프를 해주시면 그러면 바이스는 절로 뒤로 더 밀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